가지고 가라고. 막 저 가지고 가. 야, 나 여기 못 먹어. 씻고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가서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시청 앞에 가지고 가든지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. 니네들이 가 처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네들 알아서 하라고. 경험이 많으면 별로 저기 할 텐데, 없는 돈 있는 돈 다 해가지고 여기 져가지고 두 달 만에 저렇게 지금 뭐 정부에서 보상도 어떻게 하는 것도 없고, 저희는 또 그러고 돈이 없으니까 이탁이잖아요. 저희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. 그리고 이제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또 금쪽같이 내가 키웠겠어요. 그래갖고 진짜 한 마리도 안 죽이고 여기서 키웠거든, 700마리를. 아니 그렇게 한 거 보니까 막 진짜 막 정신하러 못 갈 거지. 그러니까 저번에도 연천원에 계신 분들도 유착하는 분들이 있는데, 돼지는 그 사람들도 돈 주고 사왔으니까는 그건 인정을 하지만, 그러면 몇 달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 영업 보상이라도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해서 조금씩 줘야 되지 않냐. 근데 그 회사가 그런 걸 주냐고. 회사들이 회사는 안 하지.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좀 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. 그니까 제일 지금 얘기 들어보면, 저희도 보면, 재난지역 그거 손파는 거하고, 이제 유착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업보상이 되지. 왜냐면 돼지 하는 사람들은,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돼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받을 거 아니에요. 100%는 아니래도.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. 그 얘기지. 다들 얘기가 그거예요. 똑같은 얘기.